일단 그 시대를 만끽하며 살았던 로맨틱하고 재능 있고 관계 번뜩이는 그런 과거였다고 생각하지. 불꽃같이 살다간 작가였던 열정, 작가 열정. 그리고 불행했던 환경을 회화성과 어떤 익살로 녹여낸 작가의 삶의 형태, 삶의 방식. 과거로서의 짙은 향기, 그런 어떤 분이 속을 좋아하시는 거죠? 소그림, 그치. 소그림, 그 뭐, 소그림뿐만이 아니라 다, 이중적 그림 다 우수한 작품들인 거지. 나는 민중미술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주의 작가라고 봐. 시대가. 다만 그런 그 민중미술의 급류와 또 나의 물줄기가 만나진 점이 있었고 또 서로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한때 같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거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던 거지. 뭐 현실과 반은 대표적인 그런 현실과 반응이지. 그런데 뭐 그렇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고 삶의 건진 부분, 부조리, 불합리, 또 이런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끝없이 고민하고 또 삶과 죽음의 문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몰두하고 있는 거지. 뭐 기분 좋은 일이죠. 상기라는 상은 사람을 즐겁게 하니까 그리고. 이런 수상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노력하는 작가로, 좋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심사위원들 고맙습니다. 좋은 점수 주셔서 다음에 술 한잔 살게요.